재미로 살펴보는 세무회계 업무와 적합한 MBTI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히 재미입니다. MBTI는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평가 도구입니다. 세무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MBTI 유형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탁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STJ는 내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ISTJ 유형은 회계 관련 직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고 조직적이며 책임감이 있습니다. ISTJ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확립된 규칙과 절차를 꼼꼼하게 따르며 이는 정확성과 복잡한 규정 준수가 필요한 세무 회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ESTJ는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ESTJ 유형은 ISTJ와 마찬가지로 ESTJ도 구조화되고 세부 지향적입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 세무 회계의 필수적인 재무 데이터를 관리하고 구성하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ISFJ는 내향적, 감각적, 감정적, 판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ISFJ 유형은 부지런하고 철저하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무 회계 업무에서 중요한 자질인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작업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 ENTJ는 외향적, 직관적, 사고력, 판단력이 있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ENTJ 유형은 리더십 역할에서 더 흔히 볼 수 있지만 ENTJ는 강력한 분석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재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세금 전략을 고안함으로써 세무 회계에 탁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INTJ는 내향적, 직관적, 사고력, 판단형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INTJ 유형은 분석적, 논리적,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능력은 세무 회계, 특히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안하거나 세무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MBTI 유형 중 세무에게 업무에 적합한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MBTI is just fine. Bye bye.